네, 벌써 한 3, 4주가 됐죠. 지금 설교를 한 지가 3, 4주가 됐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그래서 소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소제목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 그래서 저 옛날에 큰 누나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들이요, 뭐 조금만 놀려면요, 어머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 어린 나이에 누가 아버지죠? 그리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길 가다가 발을 잡지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그렇다. 또는요, 하나님! 그럽니다. 제가 저밥 잡지르면서, 엄마! 그런 사람 별로 안 봐요. 거의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 모든 형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믿어야 한다. 예,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진짜 중요하죠.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소제목이요. 전에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 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죄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복수예요. 죄에 들립니다. 죄에 들립니다. 죄들로부터 씻김 받았다, 죄들로부터 뭐 노인 받았다, 예, 죄들을 뭐 구속하셨다, 이렇게 다 거의 다 100% 아닙니다. 거의 복수입니다. 복수. 왜 복수죠? 원죄 있죠. 원죄. 선악과죄와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복수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소제목을 봤고요. 다섯 번째 소제목은요, 현재의 죄로부터 거듭난 이후에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네, 이 얘기를 잘안 하죠. 현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흔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현대교회는 잘안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가 씻겼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죄를 뭐 해결하고 뭐 해방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제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미 이제 그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그 내용들을 보는 건데 다섯 번째 소제목.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요, 여섯 번째로요, 죄악된 우리를 위해 주님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신이 없다고 했죠? 네, 세상에 그런 신이 없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준 신은 없어요. 자,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네. 뭐 그런 신이 뭐 눈을 씻어봐도 아무리 눈을 뭐 닦고 뭐 눈을 씻어도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 예언이요, 예언이 181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1817개의 예언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요, 지금 다 성취가 됐고 마지막 때 예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동안 성취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훑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 소제목 일곱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오늘 일곱 번째 소제목,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 그래서 총 1817개의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우리 구약 1250페이지 전후입니다. 1250페이지 전후 다니엘 9장 우리 24절입니다. 다니엘 9장 우리 24절이요. 구약 1250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1250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길선이요, 길선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일하며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70이래로, 네, 이래는 보통 7년을 한 이래로 봐요. 7년을 한 이래로. 그럼 70이래면요, 7년이 한 이래니까 7 곱하기 70하게 되면 490년이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문자로만 해석, 문자로 해석할 게 있고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490년이라는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이기 때문에 490년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를 이 490년은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상징적으로. 자, 70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끝날 거래요. 죄가 끝날 거래요. 뭘로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끊긴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와 죄가 특히 원죄랑 원죄의 이 족쇄가요, 우리에게 딱 끊겨야 되는 거예요. 족쇄가, 원죄의 족쇄,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이 범죄했던 이 선악과의 족쇄가 풀려야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요. 자, 죄악이 영속되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죄가 끝났다고 하시면서 또 죄악이 영속된대요. 자, 이게요, 이거를 있잖아요, 죄악이 영속된다 할 때 이거를, 아, 죄악이 영원하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 죄가 영원히 구속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있잖아요,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뭘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상과 예원이 응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죠.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발자취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 길선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주님처럼 기름 부음이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이, 성령이.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 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아마도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지금 24절은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우리 미가서 우리 5장 2절입니다.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 예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수빈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희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한마디로 베들레헴, 아 베들레헴 지역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란 동네는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예요?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를, 성부를. 그의 아들 예수의 근본은 뿌리는 산고에. 무슨 말이에요? 아주 오래됐다. 내 아들 예수의 근본은 아주 오래전이다. 아주 오래전.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아주 옛적 옛적 시간을 초월한 아주 오래된 오래전이다. 대초에니라.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시간에 주님이 근본이 있었대.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존재했대요. 그래서 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사야 53장 우리 1절입니다. 위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뜻해요.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이 주는 누굴까요? 성부,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은 영원전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누구도 있잖아요. 이걸 논쟁을 벌이면 안 돼요. 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성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요, 이 어린 싹이야. 연한 어린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이 풍채는요 화려한 거예요. 뭐 화려한 것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뭐 성장하면서 아무것도 있잖아요.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유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엄청 미움을 받습니다. 간고를, 고통이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뭐예요? 질고는요 우리 사람들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그 고통 또는 슬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 기록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를 질 때까지의 주님의 지금 고난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마땅히 뭐 죄진 게 있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지금부터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그 납덩어리가 박힌 그 채찍으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 평화를 누려야 돼. 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악한 영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나음, 영적인 치료도 받지만 육신의 질병에서 놓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신유의 은사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인격이 영원전부터 구별됩니다. 영원전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었죠. 어릴 적에 제가 엄마랑 제 소원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있는 거야. 그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가 있잖아. 그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 천국이야. 근데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제 곁에 없다 보니까요, 제가 사람들을 잘 안 믿게 됐는데, 그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일반,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그런 엄마의 부재로 남을 믿지 못하고 저보다 더 상처받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저는 진짜 상처도 아니야. 더 상처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있잖아요. 일단은 그걸 떠나서 제가 그렇게 늘 외로웠고 엄마의 부재로 남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요, 남들처럼 그렇게 연구를 안 했어요. 아주 집요하게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요, 아주 집요한 형사들이, 아, 이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 야, 어떻게 부모를 죽인, 아들이 부모를 죽인, 내가 이 살인범인 것을 내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형사는 차 밑에서요, 밤을 새는 사람 있어요, 밤을 새는 사람. 이게 있잖아요, 성경을 집요하게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아주 집요하게 연구, 집요하게.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답을 찾아서 답을.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 이 뼈가 꺾이지 않아요. 뼈가. 그런데 있잖아요, 양쪽 강도들은요, 다리 뭉둥이를 다 분질러버려요. 한마디로, 아니,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내 곧 죽으셨거든요. 너무 매를 맞아서. 막 살이 뜯기고 막 뼈가 부러지면서 과다출혈로 이 쇼크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양쪽 강도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아니라서 이 두 영혼은요, 그렇게 안 맞아서 살아있다 보니까 다리를요, 꺾어버린 거예요. 확인 사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유월절에 있잖아요. 이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응? 한마디로 규례죠, 규례.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요. 뼈,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뼈를 꺾지 말라고. 자, 우리 4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예, 지금 유월절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아요. 뼈를요. 그래서 있잖아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이게 성취가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요. 이게 과다 출혈로 있잖아요. 쇼크사고로 인해서 이미 사망을 했음을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니까 뭐 십자가에서 있잖아요. 내릴 때 확인사살을 위해서 뼈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뼈가요 하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채찍에 맞아서 뭐 뼈가 부러지고 뭐 그러게 했지만 네, 일부러 확인사살을 위해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4편 20절입니다. 824페이지 전입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네, 우리 라이 엄마. 그 모든 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있잖아요.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셨대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있잖아요. 양쪽 강도들은요, 다리가 꺾여. 그 당시 의술로요, 다리가 있잖아요. 역으로 꺾이게 되면, 지금 의술이야, 뭐, 떨어진 다리도 돌고는 붙이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살릴 수 없을 겁니다. 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31절에 우리 33절 우리 박지영 자매님이요. 이날은 네, 우리 박지영 자매님입니다. 우리 박지영 자매님, 네, 영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한 이틀 받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로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예언의 성취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예언을 좀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한 예언이요.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예, 흠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무음한 존재가 우리의 죄를 씻길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임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른 나무죠.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요. 예, 위를 가로지는 나무를 말해요. 자, 한마디로 기둥과 있잖아요.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그 임방까지. 한마디로 문 출입구를 다 예수님, 예, 양의 피로 발언하는데, 한마디로 이 피가 예수님 피라서 제가 예수님 피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전 인격체를 바릅니다. 그러면서, 예, 엄지발가락이 맨 앞쪽에 돌출되어 있잖아요. 엄지발가락까지 쭉 타고 내려가서 예수님 피를 바릅니다.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육체만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르면서 나의 전 인격체는 영혼, 육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해야 될 여덟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아마 그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 작업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 피로 양을 먹을지, 그 해당되는 이 양을 먹을 그 영혼들이 있는 그 집 문 좌우 문설주와 한마디로 기둥과 임방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나무에 다 바르라. 이거 한마디로 문에 다 바르는, 문에 다 발라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태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 뭘까요? 여러분들, 유월이 뭐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도 있잖아요. 애굽 왕이 안 놓아주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내 백성들은 문 입구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근데요, 애굽 사람들은 안 바르다 보니까 했잖아요.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애굽 장자들, 장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요,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은요, 심판의 천사들이 유대인 집을요,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은 심판을 건너뛰다 그 뜻입니다. 심판을, 한마디로 징벌을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 장자죠?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재앙이라는 심판이 건너뛰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양의 피의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아마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요, 우리의 옛 죄, 이 선악과의 죄와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기고, 또 있잖아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 또 실수할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이거는 뭐 믿을 때에 원죄가 씻기고 믿기 전까지 모든 죄가 씻기고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는 성령으로 그 모든 죄는
짓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고, 짓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으니까 이건 무슨 뭐 사단이 뭐 칠 수가 있어야지 뭐 무죄잖아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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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예수님 피. 어이구 예수님 피. 뭐 어? 우리를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있자 더 이상 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사모하고 끝까지 귀신과 놀아나고, 제가 말하는 건 끝까지예요. 끝까지 귀신과 놀아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 피랑 예수님 피를 응? 늘 내 삶 가운데 내 전인격체가 예수님 피로 물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피 때문에 더러 우리가 짓더라도 그 죄까지도 씻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피와 상관없으니까 어이 교회를 다녀도 지옥으로 가죠. 그 삶 가운데서는 지옥 가기 전에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귀신 들리고 정신병원도 가고, 지금 여러분들 정신병원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생활보호사로 근무를 해서 안다니까. 거기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답을 못 찾아. 답을. 근데 저는 답을 찾았지만 참 불쌍한 거야. 자, 그래서 양의 피가 애굽을 애굽에서 고통받던 유대인들을 보호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쓰셨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성취된 말씀을 좀 볼까요? 네,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사실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네, 우리 진철이요.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받아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양이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의 피가 발라졌던 그 유대인들의 집을 심판의 영, 심판의 천사가 건너 뛰어 넘듯이, 한마디로 심판을 건너 뛰듯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요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양으로 표현되죠. 양이요, 이게 유월절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게 성취가 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12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네, 구약 때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는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어요. 근데 그건 예표예요. 예표. 그건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대요.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우리의 죄, 이 우리 지난날의 옛 죄죠? 네,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씻겨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모든 죄를 씻겼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 거야. 성령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피로 회개기도 할 때 다 씻기는 거겠죠. 이해되죠?
성령과 싸움으로 있잖아요. 수많은 죄들을 밀어내고 짜잔하게 넘어질 때 예수님 피로 씻으니까 여러분들 모든 죄를 씻긴 게 맞아요. 사실은 이해되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 있잖아요. 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도 사실 다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하면요. 수많은 죄를 짓지 않고요. 덜어짓더라도 아들이 흘린 그 피로 회개하면 다 씻겨주시니까 뭐 다 씻긴 거지 뭐. 근데 이거를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앞으로 지을 때까지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사단이 지금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아, 나팔수 같은 목사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아,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치면 그냥 내가 그냥 속이 시원할 텐데. 나팔수 같은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아,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네. 아유, 짜증나. 그럴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좀 볼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걸 좀 볼까요? 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피의 숙청이 지내는 땅에 피의 숙청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들 형벌의 날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이 되는데 약 2000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럽을 있잖아요. 겪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2000년을 있잖아요. 전 세계를 떠드는 것이 뭐라고요? 형벌이다. 왜요? 지질이 또 하나님을 의심했거든요.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었어. 성부 성자 성령. 그 당시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란 인격의 구별성이 사실 성포가 안 됐어. 사실 우리는 복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영혼들이 한우수만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야 너희는 부럽다. 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 구별성이 선포되고 있으니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은 그럴 거예요. 말씀 잘 들어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병과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요. 다 불사르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막 팔았어요. 노예로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또 한 가지는요. 약 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 군사들과 여자들과 남자들과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이들이 있잖아요. 약 천여 명의 군사들과 여자들,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거를 해요. 싸우자! 막 끝까지 싸웠어요. 근데요. 결국 AD 10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집니다. 한 거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갔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날 시점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이 발로요 짓밟힙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대를 점령한 거예요. 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짓밟힙니다. 이 사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라가요 2000년 만에 독립을 해. 세상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있잖아요, 국가를 세워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2000년 만에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거를 해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들이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9장 우리 28절이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온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한마디로 막 노예로 팔리고 막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요, 유대인들이요 온 나라에 세매다. 여러분들 드디어 있잖아요, 히틀러가 그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요, 뭐 폴란드에도 있었고 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는데 있잖아요,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하면서 있잖아요, 바지 대려 유대인들은요 다 있잖아요, 애기들 어릴 때 복용수술이에요. 복용수술 유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복용수술이 돼 있으니까요, 바지막 내려면 너 유대인이고 막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독가스 실도 해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땅을 깊게 파가지고요, 뭐 임신한 여자부터 해가지고요 막 총으로 죽이고요, 600만 명을 죽여요. 히틀러의 그 만행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히틀러가 못된 것 같죠? 아닙니다. 히틀러보다 더 못된 게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죗값을 받은 거예요. 그 후손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보고만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보고만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만고땡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겪을 겁니다. 아니, 지금 겪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엄청난 귀신을 저를 찾아와서 우는 사람이 있어. 살려달라고.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요, 제가 엄청난 귀신 살려주세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죄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못돼 먹은 버릇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길을 줬는데도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엘리야를 대적하고 엘리사를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먼 훗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600만 명이 됐어요. 600명. 저는요, 못돼 먹은 히틀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못돼 먹은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있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 후손이요, 유대인들의 후손처럼 피폐될 겁니다. 피폐될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2000년 동안 그들을 온 열방에 흩을 건데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AD 100년 이후에 나라가 사라져서 온 나라에 흩어지지만 그들이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됐나요? 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옛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여기서 있잖아요. 28절에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은요. 최종적으로 인류 마지막 때 유태인들에게 벌어질 일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 저 이스라엘 땅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표하고 있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 돌아오게 하고 나를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돌아올 거라. 근데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요 그 싹이 나고 있어. 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수만 명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이건 기적이야. 왜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태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유인신을 믿는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신을 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했죠. 이단 잘못하면 이단이라잖아요. 그들은요 초죽일놈이라고 얘기해요. 유태인들은요 이 집안의 망신이야. 우리 가족 가운데 유태인들 가족 가운데 가족들 중에요 어떤 식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건 가문의 저주야. 옛날에는요 돌로 쳐주겠어요. 지금은요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현 시점에 유태인들 가운데 어떤 식구들 중에 하나라도 예수를 믿잖아요. 이거는 놀림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 29절 28절의 이 마지막 이 일들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 예언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란 얘기.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속도를 낼 겁니다. 유태인들이 점점 속도를 낼 거예요. 점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1817개가 있는데 이 중에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거룩한 책 성경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길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건해지길 원하고 믿음이 강건한 자는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가는 그래서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섬기는 그런 귀한 자로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적든 많든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라는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